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강태성입니다.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일반 기기사 시험을 병행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꼭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매우 기쁩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사, 토익, 컴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 전공자이기도 하고 필기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필답형 동안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업형이 조금 어려웠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작업형이 어려웠던 점은 초조함과 불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도면을 완성시키는 경험을 작업형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필답형이 끝난 이후 6일 정도의 시간 동안 작업형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작업형은 여유 있게 많은 도면을 접해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때 KS 규격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KS 규격에 따라 부품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꾸준히 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필기 2개월, 실기 1개월 이상 준비했습니다. 1, 2, 3 과목에 시간을 70% 이상 할애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려면 문제에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또 1, 2, 3 과목이 기출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4, 5 과목은 기출 문제를 풀면 외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문제 중에 4개 문항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이라면 따로 정리하여 시험 전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 풀이 및 정리입니다.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문제를 잘풀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열학 교재에 기출 문제가 연대별로 수록되어 있으니 기출을 반드시 1회독 이상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배열학 교재가 두꺼워서 분철을 했습니다. 이만큼이 기출 문제 분량이고요.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3획씩 12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반 기계기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풀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공식들만 따로 A4 용지 혹은 편한 노트에 옮겨서 정리하시고 기출 문제 푸는 도중에 기억이 안날 경우 참고하고 공식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기, 실기, 필답형 동일합니다. 실기는 강의를 참고하여 교수님과 함께 도면을 완성하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고 반드시 혼자서 끝까지 여러 번 도면을 완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상기시켜 주어 개념 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시험에 필요 없는 유도 과정은 가감하게 안 외워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두 그룹의 차이를 보면 시간 투자와 집중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공자의 경우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고 정리해 나가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랑 인터넷 강의에서 외워야 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개념도 설명해 주니 인강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암기 과목인 4, 5 과목에 집중을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